꽃다 꽃미남 교수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아시아 최초 빌보드 차트 4주 연속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의 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저는 방탄소년단이 신인 시절에 너희들은 언젠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를 것이다 라고 멤버 중 한 명에게 제가 직접 예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역시 그 예언은 좌중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슈퍼엠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할 것이라고 페이스북과 대학 강의 도중 예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역시 적중을 했습니다. 제가 신기가 있거나 예언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아이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데이터와 촉이 어느 정도 좋은 편입니다. 그럼 방탄소년단 그리고 슈퍼엠에 이어 빌보드 차트 1위가 예측되는 아티스트들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빌보드 1위가 예상되는 첫 번째 아티스트 NCT. NCT는 이미 슈퍼휴먼이라는 앨범으로 빌보드 211위에 올라섰습니다. 그 후 정규 2집 네오존으로 빌보드 205위까지 올라간 기록이 있습니다. NCT 정규 2집은 발매 첫 주 8만 7천 장 상당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꾸준히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NCT의 활동이 빌보드 순위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빌보드 1위가 예상되는 두 번째 아티스트 블랙핑크. 블랙핑크는 미국 빌보드 아티스트 100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65위에서 순위가 급상승했다고 합니다. 정규 1집 뒤 앨범이 11만 장이 팔리며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2위를 차지한 경력도 있는 걸그룹입니다. 데뷔 후부터 현재까지 우수한 기록들을 세워나가고 있는 블랙핑크는 블랙핑크만이 가지고 있는 장르로 꾸준히 빌보드 차트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빌보드 1위가 예상되는 마지막 아티스트 에스파. 에스파는 데뷔곡 블랙맘바로 3주 연속 빌보드 차트에 진입하여 K-POP 아티스트 데뷔곡 중 최고 순위를 기록하며 에스파를 향한 글로벌 관심을 입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 발매한 넥스트 레벨은 5월 5주차 미국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97위를 차지했고 데뷔곡 블랙맘바가 기록했던 183위보다 86단계 상승한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뷔 초반부터 글로벌의 관심을 받고 있는 에스파는 독특한 세계관을 가진 걸그룹으로서 앞으로의 K-POP과 빌보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처럼 K-POP 가수들이 빌보드 차트권에 많이 진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을 시작으로 앞으로의 K-POP 가수들이 더욱더 글로벌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소개한 가수뿐만 아니라 모든 K-POP 가수들에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K-POP 가수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파이팅!